1974년이에요. 2월 20일인데 한준호 국회의원 아니냐? 맞아요, 맞아요. 내가 좋아해. 아, 이분. 이분 그 친구를 좋아하는 그 의원을 좋아하는 게 그 친구가 또 내가 살던 고양시 쪽 그쪽하고도 인연이 지역구 그쪽에가 있는 분을 알고 이분의 아니거든? 미래가 좀 어떤지 말 엄청 잘하시더라고요. 갑인생이고 갑인생이야. 그리고 세상이 갑인데 요번에 어떻게 보면 양평 고속도로 그거 변경한 그런 거 가지고 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뭐 당신이 그 전에 알고 있었죠 뭐 이러면서 옷을 벗어야 되지 뭐 이렇게 굉장히 이슈가 된 사람이잖아. 그리고 또 뭐 앵커 출신이라는 말도 있고. 근데 조금은 튀지 않았으면 좋겠어. 지금 정말 잘하고 계시는데 이 친구 이 의원의 운은 내년 후반기 그러니까 25년도 그 애가 굉장히 좋거든. 지금 미리 이분이 이렇게 수면 위로 물론 올라와서 이슈를 받아서는 내년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거든. 근데 지금 하시는 건 너무 잘하고 그리고 또 참을성이 없어. 옳고 그름에서 그리고 자기가 도덕과 윤리라는 것도 굉장히 그런 것도 강한 사람인데 지금 하고 있는 건 너무 잘하고 계신데 조금 좀 내리시거나 조금 숙이셨으면 좋겠어. 근데 앞으로 정치 생명이나 그런 건 굉장히 미래적으로 밝다는 거야. 아, 이분이요? 근데 내년 한 해가 사실 많이 걱정이 돼. 이분이 74년 갑인생 같으면은 그 더군다나 뭐 그 생일이 정확한지 모르지만 2월 며칠이라고 했는데 정말 잘하고 있는 거고 이 사람의 운은 모르긴 몰라도 지금부터 한 3년 후가 아마 그 민주당 소속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도 요직을 맡지 않을까. 아마 3년 후가 굉장히 기대되는 사람이다.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이 사람도 좀 나중에는 태세가 안 되고 옳고 그름이 분명한 지금처럼 그런 국회의원으로 좀 가줬으면 바람이지. 잘할 사람이야. 잘 될 것 같아요. 뭐 사실 난 개인적으로도 응원해. 그리고 그냥 내년 한 해가 좀 운세가 조금 사나우니까 너무 이슈가 되고 튀지 않았으면. 왜냐면 이슈가 되고 튀다 보면 화살바지 화살은 맞게 돼 있는 거거든. 봐, 덕천한 석정 맨날 이런 얘기하니까 욕 졸라 먹고 있잖아. 그러니까, 아, 난 개인적으로 어느 정당을 지지하진 않지만 정말 이렇게 논리적으로 좀 잘 따져주고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. 아, 왜 저걸 모를까? 왜 저렇게 이야기하지? 라고 했는데 그거를 긁어서 자기가 이야기해 주시니까 이분이 이야기를 해줬잖아요. 어찌됐든 간에. 근데 아무튼 그 한준호 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참 미래가 밝은 사람이고 그래 앵커보다는 정치가 더 많고 근데 앵커 하다가 정치로 온 사람들이 몇 명이 계신데 유명했던 분들도 근데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그 앵커 출신의 우리 그 민주당의 또 여자 대변인하고 아 고민정 그 사람도 이렇게 보면은 시간이 갈수록 미래가 좀 밝으신 사람들. 근데 이 한준호 같은 경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밝지. 리더십도 있고 굉장히 그 뭐랄까 인덕 같은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따르거나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. 아무튼 화이팅.